안녕하십니까? 연휴들은 잘 보내셨겠죠? 근데 이제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마 수업이 조금 버거우실 거예요. 그게 다른 데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다른 데도. 자, 그 234페이지가 시면 이제 부동산 투자론 하실 차례죠. 여기 투자론은요. 단원 자체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한 7문항에서 한 8문항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7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 계산 문제가 평균적으로 한 3문항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계산에 대한 거는 안 하시더라도 용어에 대한 이해라도 좀 해주시면은 점수는 딸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험의 목차는요. 부동산 투자 이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시험에 이제 목차는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두 가지로. 자, 그럴 때요 투자론의 그 투자에 대한 개념 이게 보시게 되면은 교재상에서 뭐라고 명시해놨냐면요. 현재 확실한 소비와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수익하고요. 현재 지출 있죠. 이거를 이제 교환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투자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는 확실하죠. 그렇죠? 근데 미래는 불확실하죠. 괜찮아요. 근데 원래 위험하고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뜻은 틀려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 하나는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주어진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냥 위험하고 불확실성을 같은 뜻으로 취급하니까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1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해요. 투자를 했을 때 미래에 대한 수익을 전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면 우리는 투자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요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미래 경제 상황이 정상일 수도 있고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다라는 정보가 주어지면은 그거를 토대로 투자자는 뭐를 추정하냐면요. 예상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를 측정을 해요.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 그럴 때요 기대 수익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배운 거 기억하나요? 그러면 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 투자한 A가 있고요. B가 있고 그다음에 C가 있어요. 근데 얘가 10%, 얘가 8%, 얘가 5%. 요런 식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 따르면 투자자는 수익률이 가장 큰 A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느냐면 꼭 그렇진 않고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투자자의 뭐하고 비교하냐면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투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수익률이 크다고 해서 얘를 선택해서 투자하진 않고 얘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실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예상을 한 거고. 그죠? 그럴 때 결과가 내가 예상한 것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요렇게 요 차이를 유발하는 걸 위험이라고 그래요. 차이를.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내가 뭐를 감수하고 들어가냐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은 어떤 종류가 있고 그런 위험들이 이 차이를 유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또 위험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는 뭐를 측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수익률 산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장인 투자 이론에서는 투자에 관련돼 있는 위험과 수익에 관한 부분을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포트폴리오까지는 투자에 관련된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부분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그래서 원래는 요 개념이 나온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는 단어는 이제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제 교재의 순서상에서는 투자의 장단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거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또 공부하실 때 또 헷갈리실 테니까 일단은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투자의 장단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번역할 때는 장단점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부동산 투자의 특징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요. 근데 이제 교재상에서 나온 거 보게 되면 투자에 대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지렛대 효과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행에서요. 그 예를 들어서 뭐를 받았을 때 예, 대출을 받았을 때 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었다. 그렇죠? 이거는 손해죠. 대출 이자가 적금 이자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차입을 통해서 투자하잖아요. 투자를 하게 되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상환분보다도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융자를 끼고 투자했을 때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를. 그래서 요즘 그 한때 뭐 최근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죠. 갭 투자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과 전세금의 차익만 투자해서 그 차익을 이제 그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우도 전세금을 뭐를 삼아서 지렛대 삼아서 이제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일반 금융자산하고의 차이점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에 대한 헤지라고 돼 있어요. 그죠?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게 이제 방어적인 수단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고 있을 때 화폐자산, 금융자산이잖아요.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자산가치가 떨어지죠. 그런데 실물자산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산가치 하락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가 심할 때는요 환물 심리라는 게 대두가 돼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이 금융자산을 실물자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심리가 커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이득하고 무슨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본 이득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여러분들이 1억 원을 예치를 하면 1억 원에 대한 뭐를 주냐면 이자는 주겠죠. 하지만 원금인 1억 원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 나중에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양도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자산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절세 효과라고 해서요.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이라는 것도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투자자들이 중시하는 게요. 지렛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효과가 있다. 절세 효과 있죠. 예, 투자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효과가 이거 두 가지예요. 그리고 두 가지인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가끔 인용을 하게 되면 이 지렛대 효과를 활용을 하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단점이라는 게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번역을 단점이라고 했고 근래는 위험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뒤에 가면 또 예,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종류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낮은 환금성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뒤에 가면은 무슨 위험으로 나오냐면 이게 유동성 위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까지가 뭐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리죠. 그렇죠? 예,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려고 그러면 재산상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얘를 바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소유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다 여러분들이 돈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겠죠. 근데 그 이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은행에 가서 청소해주고 뭐 물 갈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그냥 이자 수익이 들어와요. 근데 부동산은 틀리다는 얘기죠. 임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임대 물건도 관리해야 되고 임차자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지만 임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사업상 금융적 법적 인플레이션 유동성 위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뒤에 다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는요. 법률적인 통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취득할 때, 보유할 때, 그 다음에 매각할 때마다 다 세금도 부담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단점이자 리스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지렛대 효과라고 돼 있죠. 거기는 별표 하나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개념만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계산에 대한 것까지는 뭐 크게 집착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요.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타인 자본이 있죠. 타인 자본의 사용이 자기 자본 즉 지분 수익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부채 비율의 증감에 따라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 있죠.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에 미치는 영향력, 그죠? 크기를 우리가 측정한 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타인 자본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렛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타인 자본이라는 게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세금 등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 유형을 보게 되면 이게 수익금에 의한 지렛대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에 의한 지렛대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금에 의한 지렛대 효과는 전세 있죠. 예, 이거 끼고 투자 운영하는 것이 이제 수익금에 의한 지렛대 효과라고 그러면 수익률에 의한 지렛대 효과는 요거는 종합 수익률과요. 저당 수익률이죠. 여기 크기에 의해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 수익률하고 저당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그 관건이 되는 게 이거예요.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대출 이자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과 은행부터 빌려 쓰게 되는 예, 그 금액에 대한 이자 있죠. 예, 요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유형 자체가. 그래서 얘가 보게 되면 정해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정해 지렛대 효과는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크면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보다 커지면서 정해 지렛대 효과가 나와요. 근데 부의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요. 종합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커지면 지분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보다 작아지면서 부의 지렛대 효과. 그다음에 중립적인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종합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크기가 같으면 지분 수익률하고도 크기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거 시험에서 한번 쓴 거예요. 종합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요.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은 무슨 효과가 예, 정해 지렛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또는 지분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 저당 수익률보다 커도 역시 무슨 효과? 정해 지렛대 효과가 유발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 대해서는 계산에 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종합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10억. 근데 투자하면은 1억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대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요 10억이라는 게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총 투자액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는 이걸 부동산의 가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10억인데 요 중에 9억이라는 돈은 융자를 받았어요. 융자를. 그리고 1억은 내 지분으로 투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구성은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자,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율이 있겠죠. 예, 이자율이 9%로 빌린 게 있고요. 10%로 빌린 게 있고 11%로 빌렸을 경우에 세 가지를 가정해 보자고요. 세 가지를. 자, 그러면 내가 벌어들이는 전체 수익에서 일단 종합수익률을 계산해 보게 되면요. 총투자액분에 이게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억을 투자해서 1억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얘기는요. 최소한의 공실이라든가 경비를 감안한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투자자들이 최소한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 계산을 할 때는요. 이걸 기초로 계산해요. 순영업소득을. 이게 이제 순수하게 여기 투자자에게 이제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총투자액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총투자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10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투자액이 10억이고요. 나오는 수익이 1억이면은 그러면은 종합수익률이 몇 프로겠어요? 10%죠. 그럴 때 빌린 돈의 융자 이 대출 이자율이 9%라고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종합수익률이 뭐보다 큰 거예요? 저당수익률보다 크죠. 예, 그러면은 계산해 보나 마나 집 이게 얘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지분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겠죠. 지분 수익률 또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계산하는 유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단편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지분 투자액분에 지분 수익의 크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 수익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벌어들이는 순영업소득에서 대출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뭐를 빼야 되는 거예요. 예, 이자 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대입해보면 이렇게 있죠. 지금 지분 투자액이 얼마냐면 1억이잖아요. 1억이고 그 다음에 지분 수익을 계산할 때 순영업소득이 1억이죠. 그러면 1억에서 9억이라는 돈을 빌렸는데 이자율 9%로 빌렸잖아요. 9억에 9%면 얼마겠어요? 8,100이겠죠. 9억 81이니까. 에? 그러면 1억에서 8,100만 원 빼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1,900이죠. 그럼 1억 대비 1,900이면 몇 프로예요? 19%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계산해 보나 마나 종합수익률이 뭐보다 커지면요. 저당수익률이 크면 정해질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돈으로 10억을 다 투자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최대 1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차입을 동반해서 투자하게 되면은 내 지분 수익률이 오히려 커지죠. 예, 그게 이제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이제 투자 운영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온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자를 빌렸을 때 11%로 빌렸다는 얘기예요. 11%.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죠. 종합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1억인데 몇 프로를 빌렸어요? 11%. 그러면 9억에 11%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9,900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1억에서 9,900을 빼면 남는 게 얼마 남겠어요? 100만 원 남겠죠? 그럼 1억 대비 1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1%밖에 안 되죠. 그러면 얘가 여기 나와 있을 때 얘가 지금 10%일 때요. 얘가 11%가 되면은 얘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내 돈만 갖고 투자하면 최소 10%는 벌었을 텐데 오히려 차입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줄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같을 때를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죠. 같다는 얘기는 얼마의 그 이자가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10%. 그러면 종합수익률도 10%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도 10%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1억인데 빌린 돈이 9억인데 9억에 10%면 얼마예요? 9천이죠. 그러면 1억에서 9천 빼면 남는 게 얼마? 1천만 원 남죠. 그럼 1억 대비 1천만 원이면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그러면 얘가 10%일 때 얘가 10%면 얘도 10%가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게 여기서는 그냥 이거 계산을 갖다가 유도한다기보다는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종합승률이 뭐보다 크면 저당 승률보다 크면 무슨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거기 236페이지에 하단으로 가면은 기역 니은 디귿 글에서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237페이지 가시게 되면요.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분 수익률의 진폭이 커져요. 커지는데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빌린 돈이 크잖아요. 융자 받은 돈이 크면은 높은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는데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그 23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차익금리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아서 자본이득을 보는 경우도 지렛대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투자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5번에 보면은 수익금의 지뢰 효과하고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로 표시되는 수익률에 대한 지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 239페이지 가 보세요. 239페이지 가시면 1번에 자, 부동산 투자에서 재무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239페이지에. 근데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립적 레버리지라는 것은 부채 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얘기죠.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용어를 조금 이해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 지렛대 효과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이 지분 투자자의 투자에 관한 위험이 줄어들 수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렛대 효과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타인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위험이 생기죠. 상환에 대한 위험. 그렇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를 활용해서는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차입을 한다는 얘기는 상환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렛대 효과에 대한 거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 계산을 할 때 간단하게 주는 거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240페이지 가시면 거기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거기 보면 투자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면 3억 원이죠. 그죠? 근데 빌린 돈이 얼마냐면 2억이고 자기 자본이 1억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1년간 순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가격 상승률은 제로고요. 대출 기간이 1년이고 대출 이자율이 연 몇 프로예요? 6%죠. 그럼 빌린 돈이 2억이잖아요. 2억에 6%면 얼마예요? 1,200이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순영업소득이 2,000이잖아요. 2,000에서 1,200 빼면 얼마 남겠어요? 800 남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억에 800이면 몇 프로겠어요? 8%겠죠. 걔가 답이죠. 간단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총투자액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3억에 대한 2,00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분 수익률 계산하려고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뭐 빼주는 거예요? 이자 빼주니까.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2,000이잖아요. 근데 이자가 1,200이잖아요. 2,000, 1,200 빼면 남는 게 800이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이 1억이니까 1억에 800이면 8%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거의 암산 수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근래는 계산의 난이도의 조정이 조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굳이 뭐 계산을 못한다고 해서 이론을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가시면 위험과 수익이라고 나와 있죠. 아,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의 개념이라고 나오죠. 위험이 있고요. 위험에 대한 개념. 그래서 여기 위험의 개념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요.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뭐라고 그런다?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죠?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요. 실제로 발생한 결과 있죠. 이게 달라지는 걸 뭐라고 그런다? 위험. 그죠? 조금 아까 우리가 위험의 개념 하면서 설명했었죠.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 발생한 결과가 달라지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사업상 위험이라든가 금융 위험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교재는 또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정리를 해보면요. 아, 먼저 이 수익 있죠. 이 수익률을 측정을 할 때는요. 이거는 확률 계산하는 거예요. 확률 계산을. 그러면 이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요. 왜 확률로 계산하냐면 미래 수익은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뭐를 통해서? 확률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측정 방법이 투자안의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을 하고요. 수익은 가로 일 가중 또는 평균으로 측정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확률 값이 있죠. 예. 이거를 50대 50으로 주면은 그냥 산술 평균이고요. 확률 값이 달라지면은 가중 평균에서 구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수익률의 계산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래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하는 거예요. 얘를 곱하면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부호가 이게 평균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기대 수익률인데 요거는 이제 요 확률 값에 따라 틀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도 이제 확률 이렇게 백분율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요거 구할 때뭐 요런 얘기예요. 미래 여기 하단 내려가면 보일까요? 여기로 내려가면 여기까지는 보이나요? 예. 네, 그러면 미래 경제 상황이 호황일 수도 있고요. 또는 불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호황일 때 확률이 50%고요. 불황일 때 확률이 50%예요. 각각. 그럴 때 기대하는 수익률이요. 호황일 때는 8%, 불황일 때는 4%. 그죠? 그럴 때 얘도 백분율이고 얘도 백분율이잖아요. 그러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한쪽을 소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예요. 원래는 100분의 50이니까 0.5, 0.5 나오겠죠. 그러면은 8 곱하기 0.5 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4%. 4 곱하기 0.5 하면은 몇 프로? 2%. 그래서 얘를 더하면은 몇 프로 나오는 거예요? 6%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50대 50으로 주어지면은 산술 평균하는 거예요. 그 산술 평균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요. 8하고 4를 더하면은 12%죠. 예, 나누기 2 하면은 6%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주어지면은 그냥 산술 평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확률 값이 달라지면은 가중 평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불황일 때, 그죠? 정상일 때 또는 호황일 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확률에 대한 부분이 얘가 20%, 얘가 60%, 얘가 20% 이렇게 주어지죠.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예상 수익률이 얘는 4%, 얘는 8%, 얘는 13%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죠. 그럼 확률 값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일이 다 계산한 다음에 합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갖다 이렇게 다뭐 해야 돼요? 곱해야겠죠. 예, 네, 그러면은 이것도 원래는 계산하려고 그러면 0.2, 0.6, 0.2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4 곱하기 0.2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0.8% 나와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0.6 하면은 4.8% 나와요. 13 곱하기 0.2 하면은 2.6% 나와요. 그럼 얘네 다 더하면은 8.2%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게 힘드신 분들은 굳이 여기다 이거 소수로 바꿔서 할 필요 없이요. 그냥 곱하면 돼요. 4 곱하기 20 하면 80 나오겠죠. 8에다가 60 곱하면은 480 나오겠죠. 13에다가 20 곱하면은 260 나와요. 그럼 다 더하면 이게 820 나와요. 그게 그거네요.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배열을 정도, 이것도 기출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배열로 나오면은 해볼 수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배열을 잘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딱 들어 시험장 들어가서 기대 수익률 계산하라고 그러면 덤비는 거예요. 덤비는데 안에 조건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한참 풀기는 풀었는데 아무리 봐도 지문에는 내가 생각하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는 요령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의 계산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거는 위험의 측정이라는 건요. 분산 또는 뭐로 측정한다.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 거예요. 분산 또는 뭐로 표준 편차. 그러면 여기 있는 분산의 의미는 뭐냐면요. 투자자가 예상한 수익하고요. 실제 발생한 결과가 달라지는 걸 아까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통계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측정한 것을 뭐라 그런다.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해요. 표준 편차. 그런데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242페이지 가면요. 상단에 사례가 주어져 있죠. 그렇죠? 사례가. 근데 거기서 수익률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익률 정도는. 자, A 부동산 있죠? 네? A 부동산. 자, 호황일 때 1억 9천이고 불황일 때 5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률이 각각 50%씩이죠. 그럼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1억 9천하고 5천 더하면 2억 4천 나오죠. 절반이면 1억 2천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거는 B도 마찬가지죠. 1억 3천과 1억 1천이니까 두 개 더하면 2억 4천이잖아요. 나누기 2하면 1억 2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가면은 표준 편차 계산하는 게 식이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죠. 루트 씌워서. 그죠? 예. 보자마자 우린 버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표준 편차의 측정은요. 259페이지 가보세요. 259페이지 가면 거기 예제 하나 있죠. 예. 예제 보시면 뭐 이런 식의 논리는 이것도 기출이니까. 그런 식의 논리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 보시면 상가하고 오피스텔하고 뭐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호황하고 불황의 확률을 각각 얼마씩 줬어요? 50%씩 준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16이고 6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12하고 4. 그다음에 8하고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요령 알려 줬죠. 50도 50이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6하고 6을 더하면 되죠. 더하면 몇 프로예요? 22의 절반이면 그럼 얘는 11%예요. 기대 수익률이. 그럼 얘는 12하고 4를 더하면 얼마예요? 16이죠. 네, 16에 대한 절반이면 얼마겠어요? 8%. 얘는 8하고 2를 더하면 10이죠. 나누기 2 하면 얼마? 그럼 이게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지문에 보면 기대 수익률은 상가가 제일 큰 거예요. 오피스 그다음에 뭐 아파트 이렇게 가겠죠. 그다음에 뭐로 측정하냐면 표준 편차 있죠. 표준 편차라는 거는 요 기대 수익률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상가의 표준 편차 있죠? 응?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몇 프로냐면 5%예요. 그 왜 편차가 5%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자, 예상하는 기대 수익률은 11%인데 결과가 16%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6%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이라고 16의 차이가 얼마예요? 5%. 10이라고 6의 차이가 몇 프로예요? 5%. 그러니까 얘는 편차가 5%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원리로 여기 있는 오피스 같은 경우는 편차가 몇 프로냐면 4%죠. 기대 수익률은 8%인데 결과가 12%가 나올 수도 있고 몇 프로가 나올 수도 있어요. 4%가. 그러면 8하고 12의 차이가 4죠. 4하고 8의 차이가 얼마예요? 4잖아요.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은 이 기대 수익률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건 11%인데 막상 결과가 16%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어? 또는 6%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확률이 반반이니까.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변동성의 크기가 몇 프로? 5%. 얘는 몇 프로? 4%. 같은 원리로 한다면 얘는 표준 편차가 얼마겠어요? 3%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네? 아까 루트 씌워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이런 논리 정도는 대입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4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투자 위험은 아파트가 가장 낮고 다음이 오피스텔이고 상가가 가장 높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표준 편차는 아파트가 제일 작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지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그 거기 242페이지에 나온 그 예처럼 루트 씌워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생각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해놨죠. 그거는 뭐 얘기하냐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태도? 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엔 태도라고 그랬는데 근래 번역된 거는 이제 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을 보면요.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걸 해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 그러면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거는 뭐 얘기하냐면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주어지면요. 뭐가 낮은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위험이 작은 투자안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동일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위험이 적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투자자의 유형을 위험 회피형이라고 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위험, 그러니까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이제 우리가 투자자를 이제 이해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은 쪽을 선택한다?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표준 편차 설명하면서 해드렸던 거예요. 기억하나요? 표준 편차 할 때. 자, 그럴 때 이런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이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데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냐면요. 거기 니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위험 회피형이라고 해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수익이 예상이 될 때 위험 회피형도 위험을 부담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표현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냐면 위험을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험을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거나 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일 때 있죠.
이럴 때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위험을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죠. 예, 이 유인책이라는 거 뭐 얘기냐면 대가예요. 대가. 위험을 감수할 만한 뭐가 주어지면 대가가 주어지면은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얘가 먼저 나와야 돼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뭐가 크면 기대 수익률이 요소가 크면 위험을 감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은행에다가 5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가 예치해 놨어요. 근데 누군가 권유하는 거예요. 야, 여기 부동산 사업에 투자해 봐. 여기 수익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돈을 날릴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적게라도 한 1%라도 이자 수익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다 투자하려고 그러면 야, 그러면 최소한 못 해도 이거보다 한 5배는 더 나와야지 내가 투자하지. 이거 한 2% 3% 번다고 내가 투자하겠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 5% 정도의 수익률이 최소한의 뭐예요? 수익률인 거예요. 근데 임대 사업에서는 한 10%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나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양반이 노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에 지방대가 있는 쪽에 가서 원룸 사업에다가 투자했어요. 원룸 사업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기숙사에서만 생활을 못하니까 주변에 나와서 또 숙소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이거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폐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공실이 확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폐교된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런 위험을 우리가 사업위험이라고 그래요. 사업위험.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사업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업 안 하면 돼요. 이거 투자 안 하면 되잖아요. 사업을 안 하면 이 위험은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겪어야 돼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뭐가 주어지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투자하려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뭐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뭐를 높여서 대처하냐면요. 이거를 높여서 대처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위험이 커지면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내놨을 때 한 1% 벌었는데 임대사업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한 5% 정도만 해도 원래 투자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하게 되면 얘는 5% 갖고는 투자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대가를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투자자의 유형을 보게 되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가 있어요. 또는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 그럼 세 가지 투자자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합리적인 투자자라는 거예요? 응? 오는 거는 이거라고 했죠. 위험 회피형. 응? 여기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전한 것만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있죠. 예, 그것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는요. 이 사람은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을.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복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그러죠? 예, 복권을 구매했을 때 그 사람이 꼭 이게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해서 크게 낙담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라는 걸 얘기하는 요 투자자 있죠? 예, 요 투자자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은 걸 선택해요? 위험이 작은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이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반드시 뭐를 요구한다?
대가를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스타일에 대한 것들을 이걸 시험상에서 이 조건으로 출제를 해요. 네? 이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43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및 수익률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예, 이게 이제 이게 원래는 아까 이제 위험에 대한 투자의 개념을 하고 요걸 해야 되는데 순서가 여기 와 있으니까 여기서 또 해야죠. 그냥. 그럼 여기가 부동산 투자 있죠.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투자 위험의 유형이라고 나오죠. 예, 그 유형이 이게 원래 위험이 나오는 거고요. 위험의 개념 그러면 위험이라는 거는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 발생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이라고 그랬죠. 이걸 다르게 만들어준 애들이 거기에 나온 것처럼 무슨 위험이 있다? 사업 위험. 그 다음에 무슨 위험? 금융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뭐 법률적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사업 위험 있죠. 예, 원래 이제 투자자들이 겪게 되는 위험 중에서는 이거 두 가지가 제일 커요. 가장 크게 이제 적용하는데 사업 위험을 보게 되면 다시 세분하면 시장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운영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위치적인 위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시장 위험이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요. 갑작스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라든가 임대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건설사들이 요즘 분양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분양 소분양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잖아요. 대출 규제에 묶여가지고.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분양이나 임대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분양률이 한 3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의 10가구 중에서 3가구나 한 4가구 정도만 입주하고 나머지는 비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안 되냐면 자금 회전이 안 되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는 예상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치적 위험이 있죠. 지방대가 폐교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투자자가 예측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될 위험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 있는 운영 위험은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파업 같은 거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주기적으로 이 뭘 들어가냐면 이게 파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걔네도 2019년 들어오면서 예측했던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생산성 이런 거 계산했을 텐데 그게 다 무의미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 위험이라는 거예요? 사업 위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뭐 안 하면 돼요. 사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융 위험이라는 건요. 부동산에 우리가 투자할 때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요. 전액 지분으로만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 지분이라는 게 내 돈의 의미예요. 내 돈만 갖고 투자할 수는 없고요. 뭐를? 저당이라는 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융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융자를 끼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액 자기 돈으로 투자하면 금융위험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돈을 뭐를 하게 되면 차입을 하게 되면 무슨 위험이 발생한다? 금융위험이라는 게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금융위험이라는 게 타인 자본 사용에 따른 채무 불행의 가능성 또는 수익성 악화 위험을 말한다고 해놨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디귿에 그러므로 투자 금액을 전부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을 때는 무슨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융위험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차입을 하면 발생하는 리스크가 금융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를 예측을 하고 차입을 하였는데 오히려 부의 지렛대 효과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금융위험.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법적인 위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정부의 어떤 정책상에 대해서 뭐가 강화가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또 강화시키면요. 보유세 이런 거를 강화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가 되겠죠.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래 또 인플레 위험도 물어봐요. 인플레. 자, 인플레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보면 화폐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여기 투자 이 부동산 학에서는요. 대출자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을 때 차입자가 있으면 대출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차입자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대출자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내포할 수 있는데 그냥 한글로 해서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인플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고정이자율이 있고 변동이자율이 있으면 어느 걸로 대출하는 걸 선호하겠어요? 이게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대출자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로 대출했을 때가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금리로 대출해줘야 돼요? 변동금리로. 이건 이자율을 일정한 기간마다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거를 이자율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플레이션 위험에 기역이 있죠. 예? 기역. 그래서 이제 기역에 대한 부분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게 있고요. 니은에 가면은 변동금리로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투자할 때 인플레이션이 이자율에 반영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투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것도 인플레 위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차입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지만 대출자 입장에서는 무슨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게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는 게 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예,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차입자를요 요렇게 바꿔보자고요. 누구로? 투자자. 그러면 여기 요 투자자는요 얘기를 안 해도 무슨 투자자다?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이 투자자 나오면은 이 스타일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플레 위험을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투자자는 투자자. 이 인플레 위험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이다?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높여서 대처한다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수익, 임대 수익이 100만 원이 나왔더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높여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논리라고. 이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요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나중에 보면은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 앞에서 했었죠. 네, 그 반복되는 내용이죠.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가치의 손실 있죠. 그걸 우리가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요?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유동성 위험. 자,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아파트가 있고요. 주식이 있어요. 어느 게 유동성이 좋아요? 아파트하고 주식이 있으면. 여기 아파트 5억짜리 있죠. 이거 500에 내놓으면 바로 팔려 안 팔려요? 바로 팔리겠죠. 그렇지 않아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억짜리 부동산 하나 갖고 있는데 이달 2월 20일까지 3억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얘 처분하는 것밖에. 그럼 얘 5억에 내놓으면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급하면은 결국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가치의 손실이 있죠. 그걸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위험에 대한 거는 구별하시겠어요? 시험에서 활용을 해요. 사업 위험을 물어보기도 하고 금융 위험을 물어보기도 하고 인플레 위험도 물어보는 거예요. 유동성 위험도 다 활용한 거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면은 오지선다가 나오잖아요. 오지선다가 구성이 되시는 내용들은 활용을 한다고요. 활용을. 그러니까 용어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별다르게 별표 이런 걸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실상 지문에는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네, 수익률인 거예요. 수익률.
수익률은 투자 자본에 대한요, 투자 수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돼요?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돼요.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충족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럴 때 이 수익률에 대한 종류를 보게 되면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수익률이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있죠. 요거는 사전적음이에요. 사전적. 그러니까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기대 수익률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실현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건 사후적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의 비교를 통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주로 인용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246페이지 가면 중간에 양가로 3번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 있죠. 예. 그거는 별표 하나 해놓는 거예요. 그거는 꾸준히 지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보다는 뭘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해를. 그래서 자,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여기 이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돌아오시면 될 거예요.